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라면 7가지를 한번 섞어서 먹어볼 건데요, 그 맛이 어떨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라면 7가지는 바로 이건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참깨라면, 너구리, 오징어, 그리고 삼양라면, 안청상면, 신라면, 진라면까지 이제 이렇게 7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한번 다 7가지 다 섞었을 때 어떤 맛일지. 처음으로 할 거는 다 모아놓고요. 자, 7가지 다 모았고 스프를 다 때려넣을게요. 물이 어느 정도 열을 받았을 때 면을 넣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을 먼저 넣기 때문에. 자, 심하면 가장 이제 노멀하면서도 이제 젠틀한 신라면, 또 진라면, 진라면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건더기, 건더기 소포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 너구리에만 있는 이 다시마, 참깨라면에만 있는 이 참깨블럭, 참깨블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 스프 한 스푼. 이 정도 넣어도 되나? 이 정도. 오, 색깔이, 오, 뭐야 색깔. 아, 잠깐만. 너무 많이 넣었나? 약간 이 셰프들이 하는 느낌으로다가 여기 손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게요. 잡다! 오, 쉣. 모양새는 요런 느낌인데, 뭔 느낌인지 모르겠네, 이거. 냄새는, 오, 그 냄새가 신기하네? 냄새가 너구리 냄새도 나면서 뭔 냄새인지 모르겠네. 여태까지 맡아보지 못한 그런 뭔가 엄청 강한데 맛이 정확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 여태까지 먹어본 그 라면 맛은 아니에요. 되게 몸에는 나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굉장히 몸에는 나쁠 것 같은데 되게 일반 라면보다 강렬한 맛? 처음 먹어본 맛. 이 첫입에 들어올 때는 너구리의 향이 좀 있어요. 국물은 약간 너구리 맛이랑 신라면 맛이랑 참깨라면 맛, 이 세 개가 좀 가장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 세 개의 맛이 가장 강한 것 같고, 면 맛은 진짜 처음 느끼는 그런 맛이에요. 우선 이렇게 7가지 섞어서 먹어봤는데, 이게 맛 표현을 해보자면 굉장히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지만 엄청 진한 라면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하! 되게 센 맛이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뭔가 처음 먹어본 맛이라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주 라면 도전에 이어 이번주에 해볼 도전은 바로 일주일 동안 원펀맨 운동법 해보기입니다. 히카!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원펀맨 한번 보신 적 있죠? 원펀맨에 나오는 그 주인공 원펀맨이 이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운동법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우대타테프세 100회, 조타요코스 100회, 스쿼트 100회. そしてランニング10km。これを毎日やる。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원펀맨이 했던 운동법을 똑같이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더 수를 늘려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요. 제가 한번 그걸 늘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작하기 앞서 제 몸 상태를 먼저 영상으로 남겨야 되는데 일단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몸이 안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군대를 갔다 온 몸은 지금 뭐 라면도 먹고 해가지고 요즘에 운동 안 해서 몸이 되게 안 좋은데, 일단 일주일 후에 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까지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지금은 몸이 엉망이지만 일주일 뒤에 제가 몸이 좋아지길 빌면서 한번 도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몸 좀 풀고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타테프세 100회. 일단 20개씩 5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잠깐만. 아니 이게 와.
와, 와 오랜만에 하니까, 와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숨이 더 하기 힘든데? 상태 회복 100회. 아니 토할 것 같아. 아니 이거 아 큰일 났다 씨. 스쿼트 100회. 아 어떡해. 아 진짜 못하겠어. 아 너무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큰일 났네. 하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30분 동안 4.68km를 뛰었습니다. 자, 5km를 지금 뛰었는데 이따가 나머지 5km 뛰고. 와 다른 것보다 지금 뛴 걸음이 너무 힘들다. 어쨌든 스쿼트 100개, 잇몸일으키기 100개랑 팔굽혀펴기 100개 했고 이따가 저녁에 5km를 뛰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아 이거 운동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너무 아프고 지금 배도 땡기고 지금 아 다리도 아프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따가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버티고 이따가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마무리. 이 운동의 80%는 내가 볼 때 10km 달리기야.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아, 나머지는 힘들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매일 10km를 뛰는 게 지옥이다. 일단 오늘 여기도 마무리. 지금 운동을 하고 이제 누웠는데 왜 다리가 안 움직이죠? 원래 이런 건가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아까 오늘 프로틴도 조금 먹고 하도록 할게요. 프로틴도 먹고 운동할 때 좀 그래도 좋은 거를 도움이 되는 거 프로틴이랑 그 닭가슴살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만에 성과를 좀 내는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동도 최대한 많이 늘려서 힘들 때까지 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아우. 자, 오늘은 야외에서 5km를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와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밖에서 5km를 뛰고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출발! 지금 운동 열심히 하는 만큼 고기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 혼자 먹으러 왔는데 뭔가 처음 먹어보니까 뭔가 좀 어색하네요. 뭔가 어색한데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삼겹살이랑 목살이죠. 삼겹살? 네, 아 목살이랑 삼겹살. 저 개인적으로 삼겹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목살보다
무게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는 67.6. 별 차이가 없네요, 몸무게는. 자, 일주일 동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몸에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옆에 저번에랑 다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저는 원펀맨 이제 운동법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이 원펀맨 운동법은 이 상체를 좀 훈련한다기보다는 이제 하체랑 이제 코어를 이제 훈련시키는 건데 운동이라는 게 하체가 중요하거든요. 하체가 좀 잘 돼야 이제 상체도 되는 거라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졌다는 거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서 바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원펀맨 도전에 이어 이번에 할 도전은 바로 일주일 동안 물만 먹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전을 하기 앞서 마지막 만찬을 한번 즐기러 가볼까요? 그럼 렛츠 고! 찍어서 한 입. 저는 앞으로의 도전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저는 여기서 먹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만 먹기 도전 화이팅! 시작 전에 몸무게를 또 재야겠죠? 68.3. 아, 생각보다 살이 많이 쪘네. 아, 요즘에 운동 끝나고 한창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쪘는데 그럼 68.3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물만 먹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금 저녁 5시인데 너무 배가 고프네요. 아, 이게 하루에서 이틀이 가장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가족들은 밥을 먹는데 이제 나는 못 먹는다는 거. 그 냄새가, 아, 냄새가 미칠 것 같아. 부럽다. 저게 부러워.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 이게 제가 이번에 도전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일단 배고프지가 않을 때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2시간. 자고 일어났을 때 2시간은 진짜 정말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이후부터는 계속 배고픔이 조금씩 이제 몰려오다가 저녁 때 이제 자기 전에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 신기하게 게임할 때만큼은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꿀팁 드리자면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 아침에는 별로 배고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 저녁이랑 새벽에 너무 배고픔이 몰려와가지고 아... 그거 참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You what? 안 마시면 볼 일 없는 거고. 안녕하세요. 지금 5일차인데 진짜 하루에 100번도 넘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생각 계속 들고 다시 롤 유튜버로 돌아갈까? 이 생각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진짜 한마디로 미칠 것 같아요. 일단 배고픔을 넘어서서 쓰린 상태, 속이 조금 쓰린 상태로 넘어갔고 두통이 조금 많지는 않은데 두통이 조금씩 있어요. 하루 종일 두통이 조금씩 있어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혹시 이것도 물인가? You what? 이것도 먹을 수 있나? 자, 마지막 날 몸무게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도전을 마치면서 정말 느낀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좀 살이 많이 빠져 보이나요? 아, 진짜 이번 도전은 너무 힘들고 그 어떤 도전보다도 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고, 와, 진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롤 유튜버가 정말 쉬웠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조만간 롤 유튜버로 돌아갈 수도.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쉬운 게 없습니다. 다 같이 이런 힘든 인생 열심히 한번 살아봐요. 화이팅! Thank you.